이제부터 보다 더 친절한 경찰,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는 경찰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쾌준시 경찰청은 경찰서를 찾는 사람들에게 빠르고 책임있는 경찰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쾌준시의 12개의 경찰서에 카링아래 퀄리티 서비스 라인을 개설했습니다.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주차 공간을 오픈하고 깨끗하고 시원한 물도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깔끔하게 정리된 방에는 기존의 권위를 상징했던 높은 책상들을 사건을 신고하러 온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게 조정했을 뿐 아니라 시민들과 대화할 때는 항상 부드러운 음성으로 친절한 말과 언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쾌준시 경찰서장 벤하디 만텔레는 이 시스템으로 범죄 신고율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 범죄율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만텔레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국적과 인종, 성별과 빈부의 격차를 불문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리로 경찰의 친절하고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을 목표로 우선 경찰들에게 욕설 사용이나 시민을 위협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드러운 말 사용을 지시했습니다. 만텔라 쾌준 경찰서장은 이제까지는 경찰이 자신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의 요청에는 느리고 게으르게 대처해온 것이 사실이며 경찰이 가난하고 특권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을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동전 하나만큼의 가치로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미지로 비춰졌던 게 사실이라고 말하며 이런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이번 시스템이 시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덧붙여서 국민이 나의 보스다라는 아키노 대통령의 뜻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경찰이 퀄리티 라인을 개설해서 사람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처할 것이라며 힘없는 사람들을 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쾌준 경찰서의 움직임이 떨어진 필리핀 경찰의 위신을 세우고 시민들의 불신을 줄이는 길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